안녕 친구들, 꼬마엘리예요. 오늘의 이야기는 피리 보는 늑대와 춤추는 아기양입니다. 옛날 옛날에 호기심이 많은 아기양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아기양은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지겨웠어요. 그래서 아기양은 양치기 소년 몰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풀을 뜯으러 다녔어요. 와, 이렇게 새로운 풀이 많다니 정말 재밌는 곳이야.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야지. 아기 양이 맛있는 풀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 멀리서 무서운 늑대 한 마리가 아기 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. 랄랄랄랄랄라. 우와, 이 풀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. 아기 양아, 그 풀 맛있니? 네,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네가 내 밥이 되어야겠다. 아기 양은 늑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하지만 아기 양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. 늑대님, 저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. 죽기 전에 꼭 춤을 추고 싶어요. 춤? 네, 제가 춤을 추는 동안 늑대님이 피리 연주를 해줄 수 있나요?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. 그렇게 아기 양은 엉덩이를 들썩들썩,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신나게 춤을 췄어요. 아기 양의 춤이 신이 난 늑대도 피리를 신나게 불었어요. 악수! 우와, 이거 괜찮은데? 이거 참 재밌구나. 늑대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양들과 양치기 소년이 있는 곳까지 퍼지게 되었어요. 아니, 늑대와 아기 양이 같이 있잖아. 내가 혼쭐을 내주겠어. 내가 왜 피리를 빌려가지고. 아이고, 늑대 살려. 양치기 소년은 늑대 쫓는 개를 풀어 늑대를 물리치고 아기 양을 구할 수 있었어요. 우리 친구들,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?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